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이 많은 세 가지 이유. 관계를 칼같이 끊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어떻게 저렇게 칼같이 끊어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냉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그런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미 많이 기다렸다. 주변에 칼같이 관계를 끊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결코 한순간에 이뤄지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은 모르는 본인만의 게이지가 있다. 만약 상대방이 그 게이지를 계속해서 건드리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더라도 그 게이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이 확실하게 선을 넘었다 싶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럼 신호를 줘야지. 왜 신호도 안 주고 자기 혼자 참고 자기 혼자 정리하냐? 라고. 하지만 지극히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사람에게 줄 신호는 없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손절당했다면 섭섭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내 행동과 말에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자. 두 번째, 더 이상 다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데이고 다쳤다. 정이 많아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저 이용만 하거나 그 호의나 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알고 지냈으니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러면서 더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독한 마음을 갖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번에 끊어내는 것이다. 나만 애쓰는 관계가 지속되면 더 힘들어지고 지칠 걸 너무나 잘 알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계를 끊어낸다. 세 번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너무 많은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먼저 준다. 그게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바라지 않고 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많아지면 스스로를 지키기 힘들어진다. 이미 지켜야 하는 관계, 줘야 하는 관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또 스트레스까지 받는 게 너무 힘드니 그렇게 관계를 한순간에 정리하는 것.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이 냉정하다고, 너무 섭섭하다고 툴툴거리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에게 무리했거나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명심하자. 좋은 관계는 서로의 배려와 존중 속에서 만들어진다. 권민창 저.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중.